좋죠. 아, 이거다. 여덟 개. 여덟 개. 뭔가 겁나 세게 때리고 싶다. 시동걸어 봐, 가자. 안녕하세요. 예, 김종욱 김종욱입니다. 이제 제 채널 중에서 처음이죠. 현역 운동선수. 사실 이게 재균 씨가 웨이트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SNS에 많이 올리고 운동하고도 인증샷도 많이 올리고 그러길래 제가 한번 보려고 오늘 한번 불렀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야구를 위해서 웨이트를 하는 거지. 저는 운동선수예요. 일단 좀 체지방을 줄이고 체지방량을 유지한 채로 해서 몸을 좀 가볍게 가지고 네. 순발력을 늘리고 싶어요. 순발력. 워낙 등치가 또 좋고 몸 와 좋습니다. 현역 운동선수. 운동선수 치고는 수려한 외모이기 때문에 날라리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관리 굉장히 추천하고 의외로 좀 위현진이 오히려 날라리. 우리 또 황정 선수가 요즘 사실 예능을 많이 나와요. 왜 그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계속 불러주시니까 이제 런닝맨에서 안 부르더라고요. 아 런닝맨? 한 번을 안 불렀다고. 아 진짜? 한 번도 안 했나 런닝맨을? 사실 근데 제가 운동하는 걸 몇 번 봤어요. 머신 운동이 아예 많더라고요 지금. 머신을 해서 근육량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운동선수는 프리웨이트 많이 해야 돼. 대신 부상이 당하지 않는 프리웨이트. 그리고 제가 벨트 스쿼트 하는 거 봤거든요. 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미는데 막 뒤꿈치를 다 들고 막 이거 신발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신발이 이렇게 웨이트 할 때는 신발을 이런 거 신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이 평평한 신발. 평소 루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유산소 시작하고 웨이트하고 마무리 유산소. 끝나고 나서는 필라테스 유산소 갔다가 두고. 네 필라테스 갔다가 누가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야구. 아 진짜 운동선수. 웨이트 루틴은 어떻게 돼요? 트레이너 형이 네. 해주는 거 하는데 평소에는 여러 번 돌아다니고 등을 좀 많이 하긴 해요. 아 등? 네. 등이지. 다 등 힘은 다 등에서 나와요. 스피드는 등에서 나오고 몸싸움도 등에서 나오고. 오늘은 트레이트를 좀 하는 걸 제가 같이 함께. 그러니까 어떤 거 하는지 되게 궁금해요. 아, 그러니까. 뭘 시킬지. 과연 현역 운동선수를 자, 어떻게 시킬지. 제가 일단 봐봐요. 우리는 단순히 예쁜 몸을 만들기 위한 목적만은 아닙니다. 예능에서 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몸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제 루틴으로 한번 쓱 돌아봅시다. 저는 사실 원래 순위가 되게 타이트하고 심장 운동에 가깝게 운동을 많이 하는데 약간 좀 근력 쪽 강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는 궁금하죠. 이제 오늘 끝나고 전원을 지울지는 모르겠는데 손흥민 선수도 하다가 도망가서 밖에 들었어요. 손흥민하고 오늘 달라. 제 루틴 간단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조금 머신 위주로 워밍업을 해주고 안정감을 주고 나서 프레이트를 조금 몇 개 하고 네. 부상당하지 않는 레인지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네. 운동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 운동 메인 오픈다운이지 않았어요? 아 몸을 푼 거죠? 그리고 갑자기 메인으로 아 가동 범위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면서 하는 운동 있죠? 스트레칭과 함께 워밍업을 함께 해줍니다. 항상 가동 범위를 길게 그리고 처음 하는 움직임은 속도가 잡아주면서 가동 범위 최대한 길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허리 보호를 위해서 처음 운동은 패드가 있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오우 진짜 아우씨 몇 개나 하는 거예요? 어? 몇 개나 아 일단 처음에는 무슨 뭐 15개에서 20개 사이로 15개? 워밍업이 딱 근데 15개에서 20개 사이로 그랬는데 왜 15개를 결정을 해? 가벼우니까 길게 최대한 레이드를 길게 뽑아줘요. 그렇지 특히 운동선수들은 이게 가동범위가 짧고 부상 와요. 근육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지 천천히 잡아놓고 내려갈 때 근육을 잡고 내려가야지. 빨라. 오케이. 내려갈 때 근육 잡고. 오른 다섯 개 됐다. 혹시 히터 안 들었지? 겨울에 원래 히터 안 들고 운동하는 거야. 오. 방송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누구를 시키는데 본인이 운동을 더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천천히 하나, 둘, 셋. 아, 그렇지. 하나, 둘, 셋. 너무 처음부터 세게 당기면 안 돼. 그렇지. 한 3분의 1 정도는 찍 근육을 가져오고 여기서 당기. 그렇지. 좋아. 하나 그 느낌이야. 여기서 딱. 오케이. 몇 개? 12개. 아이씨. 나 5개 한 거 같아. 13개. 15개. 15개, 15개. 아니, 뭐 하는 거야? 15개. 미쳤다. 사이라며. 아니, 몇 개? 여기 8개인가 밖에 안 했어. 15개. 이게 진짜로. 아니, 무게가 올라가면 개수가 줄어야죠. 아니, 줄었잖아. 아, 안 줄었구나. 15개구나. 오케이. 12개. 3명씩 돌아봐야 돼. 자꾸 말하지 마. 잡아. 속도! 아, 어, 해봐! 고! 하나! 그렇지! 잡아! 하나 둘 셋! 빵! 그렇지! 하나 둘 아, 셋! 크게 세! 열 두 개!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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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하나 더 쭉! 오케이! 좋았어! 봐! 할 수 있는 애가! 아니 제대로 숫자 하는데 근데 저게 아까도 12개 했는데 내가 아니 그지 말지 마! 나
나 수저 15개 샜는데. 몇 개? 딱 10개 하네요. 더 가자, 더 가자. 그렇지. 네, 그렇지. 길게. 아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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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에이! 오, 좋았어. 시동걸어라, 가자. 나 못하겠다. 하나 밀어봐. 하나, 둘, 셋. 딱 타면서. 아, 너무 많이 밀었어. 감사합니다. 오케이. 너무 많이 밀면 안 돼. 가. 빨리 와. 운동선생 같이 나랑 이게 루틴을 같이 해야 된다고. 다 와. 이게 무슨 루틴이야. 딱 잡았어. 길게 땡기는 거 조금 땡겨도 되니까 싸우는 거 많이 싸워줘. 길게.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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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오케이. 뱉으면 안 돼. 아. 너도 지쳤대. 땡기려. 하지마, 하지마. 솔직히. 거의 정갈 닿기 전까지. 워밍업. 아, 이 형 자꾸 워밍업 한다면서 운동해요. 발밑에 있는데 여기다 딱 댄다고 생각하면 돼. 땡길 때. 열심히 했어. 열다섯 개 했어. 아, 진짜. 팔을 끝까지 올릴 필요 없고 얘를 잡으면 돼. 오, 잘 좋다. 오, 역시 뭐. 이게 좀 다르네. 그러니까. 무시야. 땡겨. 어, 그렇지. 네. 여기 힘 빼고 빼면 안 된다. 오케이. 아. 방금 같이 따라가야 될까? 네. 오케이. 맞아. 어우, 무시야. 아. 어. 지금 무게를 내가 다 옮기고 있는데. 네? 무게 끝났으면 네가 놔둬야지. 아니야, 이제 형이 저를 가리면서. 황제일수를 갑자기. 저는 몇 킬로로 하는지 모르니까. 아, 그런가? 네. 그럼 갖다 놓는 건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야, 그렇지. 카운트 세지는 게 너무 좋아. 여덟, 그렇지. 여덟. 에이씨. 아홉. 열. 둘. 오케이. 아. 방배 빼, 길게. 방배, 그렇지. 오우, 좋아. 아, 좋아, 잘 좋아. 천천히, 천천히. 네. 또, 그렇지. 일단. 오우, 굿이야. 좋아. 오른쪽 잘 잘해. 왼팔, 왼쪽만 오른쪽만 열면 돼. 야, 오른쪽. 그렇지, 내리는 거 많이 열렸어. 땡기는 거 조금 양보해도. 오우, 착하다. 시키는 거 잘해. 어, 잘했어. 내릴 때 팔을 다 펴고 이렇게 내리는 생각 하지 말고 받는 순간까지 방패 잡아놨다가 다른 사람 요 정도 쫙 튀지 마. 그냥 알겠지? 도망가네. 하나 더. 하나 둘. 에이! 10개 아니야? 뭘 10개나 세? 아, 10개야! 10개죠. 아, 다음번에 10개. 나 아니. 달랑말랑 내려. 그렇지. 어, 좋아. 어, 그냥. 야, 이거야. 오케이. 좋아. 하나야. 둘. 좋았어. 자, 길게. 쭉. 달랑말랑. 그렇지. 오, 좋아. 네. 숨기지 말고 쭉 갖고 내려가야 돼. 알았어. 갖고 내려가야 돼. 그렇지. 다시. 알았어. 쭉 갖고. 오, 좋아. 아. 좋아. 어때? 와. 딱이지? 아니야. 아이씨. 에이씨. 우와. 씨. 난 8개. 그래, 너 충분해. 아니야. 나 못하는 사람한테 절대 안 시킨다. 많이 시키던데? 아니야. 아니야. 야. 우와, 씨. 들어가, 해봐. 됐어. 오우, 좋아. 이거, 오우, 좋아. 아, 오우야.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았어. 빨리 자버려. 자꾸 부르지 말고. 됐어. 굿. 됐어. 오우야, 좋아. 아우, 관절 너무 다치지 마. 좋다. 이게 뭐가 뭐? 이렇게 잘하는데 거. 셋, 좋다. 예, 좋다. 다섯, 오케이. 두 개, 두 개. 아니, 두 개. 마지막 8개. 아, 8개. 아, 아쉽네. 너 집에 와서 잘 때 계속 생각난다. 아, 형, 저 너무 잘 돼. 네, 땡기는 건 조금 덜 땡겨도 돼. 긴 게, 긴 거, 길게. 네. 그렇지. 야, 밸런스를 맞춰야지. 맞춰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하면서 가슴을 업시켜주면서 딱 순간적으로 홀드 딱 잡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너무 바로바로 기대라고 하거든? 왜 이렇게 많이 해? 아니야, 이거 여기 메인이라니까. 아, 왜 이렇게 커졌어, 또. 아. 공하고 맞추려고. 에이.
야, 너 뭐 하지? 깜짝 놀랐어. 그거 다 깜짝 놀랐어. 아니, 아니. 너 충분해. 힘이 이렇게 좋은데. 자, 오케이. 예! 됐어. 와. 자세가 안 나오면 안 쉰다니까? 힘도 좋고 자세가 좋은데 지금 아깝잖아. 예, 너무 좋다. 예, 예. 예! 예! 됐어. 라스트? 어우, 더. 오요. 아니야, 더. 괜찮아. 마지막. 아, 마지막. 여기서 제일 큰 건 들고 있어. 아니야, 제일 큰 건 하나 더 있어. 지금. 아, 이따가 젓가락질 좀 해야 될 것 같아. 야, 포크로 먹어. 대균아, 고기 먹자. 너무 부심해. 저 소고기요. 90만원치 먹어라. 돼지 열심히. 너무 좋아. 아, 야, 씨. 어우, 야. 와, 씨. 아. 여섯 개. 야, 횟수 숫자에 다섯 개는 없어, 원래. 숫자가 있어. 야, 6이야, 6. 뭐라 숫자? 아니, 짝수. 짝수로 가는 거야, 짝수로. 주식 가는 거야. 10, 아니, 8, 6. 자, 손끝에 딱 걸고, 얘를 이렇게 딱 걸어봐. 잡아봐, 잠궈. 거기 엄지를 여기 딱, 가운데 손가락을 딱 걸어, 잠궈, 이렇게. 어. 말아주는 것보다 그게 훨씬 잘 들려. 어, 그렇지. 오, 좋아. 오케이. 야, 씨, 한 주에 더 하겠다. 끝났어. 아, 힘들다. 셋! 그쪽 줬다가! 넷! 오케이! 됐어! 오케이! 으아! 조심! 아, 다섯 개. 틱 어깨가 빠지는 느낌 나면 안 되고 얘 가지가 이제 쭉 그래요! 이거 주세요! 얘 할 줄 알면서 시가 그렇지! 한 더! 얘가 올라가야 돼! 그렇지! 야! 얘가! 몇 개야! 11개! 아, 다섯 개 더 될걸? 아 왜! 둘! 아 11개 아니야! 셋, 고! 단독으로 펑펑 당기면 안 돼! 빨리 와! 이거는 이제 마무리! 마무리! 아, 마무리가 아니고 이제. 아, 왜? 말이 잘못했어. 메인은 끝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해야 되는 애들. 막 지원하는 거 같아. 아, 뭘 지원해. 셋, 머물렀다가. 네, 그렇지. 아! 아, 이씨, 너무 튕겨, 지금. 그 튕기면 안 돼! 우리 사람을 튕기는 맛이 있어야 돼. 무거울 거야 이거. 아, 아, 네, 저 한 칸씩 올라가야지. 하나, 하나 이거 하나 올라갈 때도. 네, 이거 두 칸씩 올라. 알았어, 이제 잡아. 봐봐, 여기서 다 내려, 근육이 다 내려온단 말이야. 여기서 더 내린다고 튕 튕기지 마. 딱 가는 데까지만 가. 그럼, 이제 얘가 올라가야 된다. 광배가. 그렇지, 이렇게. 어, 야, 되잖아. 자, 두 개만 더 간다. 자, 허리 쓰지 마, 허리 쓰지 마, 허리 쓰지 마. 가슴만으로, 가슴만! 네. 오케이, 됐어. 허리를 쓰지 말고. 남자는 허리인데. 하나 더. 와, 씨. 미쳤나 봐. 아, 저 미친 거. 그렇지, 지그시지! 셋, 고! 고! 왔어. 아, 허리 너무 무섭다. 등도 등인데 고관절 힘을 함께 쓰는 거야. 고관절 딱 붙지? 딱 붙을 때까지. 여기 안 들면 돼. 안고 잡으면 돼. 끝나. 그럼 모든 게 이 시간이지. 이 시간이 너가 너 자신을 더 두렵게 만드는 거야. 그냥 잡으면 돼. 봐봐, 나 잡아봐. 힘들어. 잡고 그렇구나. 바로 올려봐. 다리. 여기 돌리고. 얘 말리면 안 된다. 가슴 펴. 고관절 딱 접어. 그렇지. 그렇지. 눕지 말고 여기서. 그렇지! 좋아! 잘하잖아. 몇 개야? 아홉. 그렇지, 고! 열. 정직했어, 고! 됐어! 90! 나와, 앉아, 빨리. 감사합니다. 작년에 너 홈런 몇 개 차니? 저 10개요. 10개? 원래 받쳐서 그래. 아, 그래? 원래는 20개 차서. 아, 한 번 풀었잖아. 어? 아, 그거? 아, 근데 다행이다. 다른 데 뿌는 거 그렇게는 안 돼. 허리 약하는 거 아닌데. 야, 나 딴 데 뭐 팔이나 뭐 이럴 때 뿌려줬다는 줄. 고관절, 고관절, 고관절 써야 돼. 그렇지, 어깨 아래로 내리고. 얘가 접어야 돼. 그렇지, 야, 이거 봐. 이거. 이거야, 이거. 그렇지, 고관절님. 하나, 둘, 셋, 빵! 그렇지. 상체만, 상체만 세워. 됐어. 안 하네? 새끼가 찌려보잖아. 그렇죠? 새끼가 원래 운동하면 화가 난다. 살짝. 안 들어가세요! 이게 봐봐, 땡긴 다음에 얘 팔을 광배에다 딱 걸어야 돼, 이렇게. 광배에 딱 걸어 붙여서 땡겨야 돼. 이상 이 상태에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배가 없어. 봐봐. 아, 나 진짜 씨.
먼저 써야 돼. 그렇지. 약간 눕는 느낌 나야 돼. 이렇게 들 수 있어. 그렇지. 상체는 세우는 거야. 눕는 게 아니야. 세우는 거야. 상체 고! 알았어. 그만. 그만. 항상 고관절이 끝까지 닿지. 그 다음에 가슴이 그냥 업이야. 업. 여기서 잡아야 돼. 딱. 안 됐지 너 내 말. 네? 고관절 힘 키우는 운동 무조건 해야 돼. 특히 운동선수 무조건. 라이트 스쿼트 너 왜 하는 거야? 시키니까. 시켜서 안 나? 이 티셔츠 버리려다가 그냥 하얘 보이죠? 체육관에서 보니까. 예스라고. 그렇지. 다시. 쭉 가슴 펴고. 그렇지. 펴고. 체스 업. 됐어. 체스 업을. 지금 아시죠? 아니 아니 되고. 뭐야? 야구선수 어깨 훈련 운동 많이 하는데. 아, 왜냐면 현진이가 맨날 잡으면 여기만 만져보라고 그래야 돼. 자꾸 내 투수야. 그렇지. 아 그럼 투수 안 상관없다? 근데 하긴 해요. 아 그래? 그래 훈련만 해. 일로. 왜냐면 훈련이 되게 중요해. 어깨 부상한다 하지 않으려면 여기 훈련을 힘을 좋아해야 돼. 좋았어. 아, 손이 약간 안쪽으로 가야 돼. 내 어깨 한 번씩 나와. 안쪽으로. 그렇지. 이거 봐. 훨씬 야야야야. 이봐 텐션도 좋잖아. 느껴져? 아홉 오케이. 15개. 야 이씨 아, 진짜로 진짜 30개 해야 돼. 아 무슨 사람이 형도 15개 했잖아요. 아이고 15개야. 이 요가 함정이 쉬어 가는 거야. 다른 근육을 하면서 쉬는 거지. 나도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제 쉬어요. 이게 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20개. 벨탑 레이 이런 거가 원래 쉬는 운동이야. 딱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집중을 해. 딱 요 움직이는 거야. 15개 15개. 아야, 15개. 짧게 하면 돼. 아래에서 이만큼 움직여. 깔짝깔짝. 깔짝. 깔짝 5개. 깔짝. 네. 그렇지. 깔짝. 아이씨. 좋잖아. 이거야. 오케이? 그게 그만큼 그 부위가 마지막에 움직임이 더 된 거야. 둘. 그렇지. 손이 많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가 축이 되는 걸 느껴야 돼. 팔 조금만 펴보고. 팔 조금만 펴보고. 그렇지. 어,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지그시 올려. 근육만 써. 근육만. 됐어. 아이씨. 15개. 그 다섯 개 이렇게 해도 다섯 개 더 못 채워? 못 채워. 야, 또 와, 씨. 한번 안 하고 천사야. 내 쭉 같이 내려. 그렇지. 똑같이. 그렇지. 오, 이거 봐. 너 많이 안 올려도 돼. 억지로 올리지 마. 엣. 그렇지. 이거 봐. 짧게 짧게 할 때는 위로 올린다는 느낌보다 바깥으로 던진다고 돼. 바깥으로. 네가 갔다 와. 야, 네가 갔다 오라고. 내 핸드폰 이겼어. 제 핸드폰 주지 마.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지 말고 이만큼 올려. 딱 봐봐. 딱 앞에서 봤을 때 삼각형 바깥으로 딱. 딱 바깥으로 딱. 요거를 여기 옆에 있는 거 친다고 생각해. 손톱. 딱. 그렇지 이렇게. 딱. 그렇지 이렇게. 어때? 다르지? 요거 좋다. 어. 에이 바깥으로. 좋았어. 어때? 너무 좋지? 아 모든 사람이 이런 느낌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 아파. 어이가 아프지? 아픈 본 거야? 야, 아니 운동할 때 아픈 잘 느낀 거죠? 아니지. 씨. 그 아픈 거랑 다르지. 아픈 게 다친 거야? 안 다친 거야. 그 아픈 거랑 다르지. 운동을 하는데 타겟 부위가 아픈 거는 사람 몸이 아프면 그만하라는 뜻이야. 아플라고 하는 거야 이거. 알 알잖아. 야 이거 아플라고 하는 거야. 그건 견태죠. 아 그래야지 이게 근육이 성장하는 거지. 자 잡아. 빵 여기 쳐. 여기 빵 빵. 그렇지. 오 좋아. 빵 바깥으로. 네 빵 굿. 좋았어. 오케이 프레스 할 건데 버티고 내려갈 때 보통 부상이 많이 와 어깨가. 진짜 들어. 형이 팁을 알려줄게. 아 어깨가 혹시 부상이 있거나 프레스 할 때 아까 이렇게 대라는 거 이게 엘보우로. 아 내릴 때 천천히 잡아놓고 살짝 터치. 이게 내가 상황이. 자 내리는 거 천천히. 하나 둘 셋. 아 딱 엘보 그렇지. 뭔지 알겠지. 여기 딱 대. 벌리지 마. 거기서 밀어.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내릴 때 천천히. 딱 이렇게 랜딩을 해. 딱 오케이. 자 천천히. 걸리지 마! 그렇지! 야! 야, 지금 보는 거 봐. 어! 아, 어때? 안정감이 있어, 없어? 아, 짜! 그렇지! 다시 천천히! 네, 어때?
어때? 그렇지? 아. 안정감이 딱 있잖아, 어깨가. 내가 힘들다고 했어. 아, 운동은 힘든 거야, 원래. 하늘을 하고 있어. 빵 쳤지? 어때? 천천히 내려, 천천히. 빵, 오케이. 어. 천천히. 어. 내릴 때 느끼면서. 그렇지! 알았어. 천천히 집중해, 집중.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어때? 느낌 그 말을 해줘야지. 야, 음식 프로 나오면 어떻게 해? 이 맛이 어떤지.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냐. 자, 이 맛이 어떠냐면, 저 겁나 세게 흔들리고 싶어. 이런 걸 하나 개발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니? 찍 봐봐, 내릴 때 천천히 찍 느끼면서. 그렇지, 다시 천천히 느끼면서. 아, 두 개. 천천히 버텨. 아니, 두 개가 아니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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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업. 됐어. 그렇지. 오케이. 진짜 한 대 더 때리고 싶어.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 더! 오케이! 됐어! 아, 이 너무 좋아! 아, 미쳤어! 어! 엘보 안 벌어지게! 그렇지! 어! 그렇지! 모아 내렸다가, 모아 내렸다가! 플러스! 오케이, 자, 모아 내렸다가! 어! 케이! 굿샷! 진짜 겁나 세게 한 대 때려! 저렇게 손 맞자고 이렇게 와 풀지 않았어요 뭐? 내일 내일 이거 와 일로 와 이제 마무리 해야지 가야 되는데 몇 시야? 일로 와 줘야 되는데 황정윤 선수 작년에는 코가 부러져가지고 근데 코가 부러졌는데 왜요? 어떻게 야구를 해요? 이해가 수술을, 큰 수술을 했는데 아, 그래? 올해는 또 더 잘해야죠 이제 한 살 더 먹고 노련이가 1년 더 늘었으니 이제 네. 부상 없이 그러니까 부상만 없으면 좋은 성적이 따라오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운동하러 나오면 어딨죠? 이제 나한테 오면 내년에 경기력이 훨씬 향상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진짜 뭐라 나랑 한 번 지울 거야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한국 프로야구 많이 사랑해주시고 한마디 해요 일단 오늘 운동 이제 근육이 딱 생기는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딱 이런 루틴을 지켜서 그렇지. 올 시즌 딱 좋게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고 이번에 런닝맨 가서 중국어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불러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한쪽 다리로 힘을 쓰는 운동을 많이 시키지 절대로 양쪽 다리로 무슨 스쿼트 같은 건 부상도 있기 때문에 원래 잘 안 시키지